판다가 중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사실 나도 이해는 안 돼. 그냥 나도 머리로 어렴풋이 이해할 뿐이지 감정적으로 동감은 잘 안 돼. 당분의 오른팔이 아플 때도 이해가 혹시 안 됐나요? 웃기려고 한 거지. 웃기려고 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하기 싫은데 웃기려고. 그럼 뭐 억울하면 뭐 왼쪽 고장나신 발등. 아 죄송합니다. 아 웃기려고. 어 이거 먹을까? 맥도날드 바오 패밀리. 바오 패밀리 버거가 있대요. 푸바오 햄버거가 있고 루이바오 그 무슨 바오 푸바오 동생들 있죠. 바오 버거가 있고. 무슨 맛일까? 죽순 들어간? 야 이거 재밌겠다. 미친 거 아니야? 여기 제 앞에 푸바오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푸바오가 아니고 바오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바오 패밀리 버거 나왔는데요. 왜 바오 패밀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인 걸 알 수 있는 특유의 표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푸바오일 수도 있고 푸바오 동생 그 형제들일 수도 있고 자매 아님? 아 푸바오 여자야? 암컷이었어? 푸바오? 아 그래? 3자매 다 암컷이야? 그것도 몰랐어? 3암컷? 자 푸바오가 있을 수도 있고 푸바오의 동생 자매가 있을 수도 있고 딱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 해시브라운 버거로 시켰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까졌는데 이렇게 누워져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 푸바오 쪼는 재미. 아 혹시 하나 있으면 푸바오고 두 마리 있으면 푸바오 동생인가요? 이게 다야? 다른 건 없어요? 패티가 푸바오 모양으로 돼 있다던가. 그냥 맥도날드네 그냥. 머리카락 뾰족한 게 푸바오 특징이래요. 아 머리카락 뾰족한 게. 어 머리카락 뾰족해 푸바오다. 아싸 나 푸바오예요. 뾰족하죠. 아싸. 야 역시 푸바오 먹고 맛있는데요. 푸바오가 떠날 때 막 사람들 막 울었잖아.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잖아요. 의견이 두 개로 갈렸어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다른 감정 이입할 거에는 이입 안 하고 판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에 왜 이렇게 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냐 라는 파와 울든 낮잠을 자든 남한테 피해도 안 주는데 왜 그걸 옆에서 왜 계속 와가지고 긁어대냐. 그냥 냅둬라. 자기들끼리 뭐 슬퍼하고 뭐 어? 하고 뭐 한다는데 니네야말로 호들갑이다. 그래서 호들갑 대 호들갑 서로가 호들갑이라고 막 붙었었어. 제가 이제 그걸 보면 그게 이제 좀 깔려 있어요. 이해 범주를 워낙 넘어버리면은 사람이 좀 약간 싫어하게 되더라고. 거부해 심리적으로. 근데 그게 나도 있어. 난 그게 좋은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인간에게 모두 다 있는 습성 같은 것 같아요. 고백을 해보자면 뭐 하나 막 되게 애지중지하고 하는 덕후 문화? 이해가 잘 안 됐어. 근데 이게 좀 약간 익숙해졌잖아요. 간접적으로나마.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인데도 그 옛날에 뭐 저렇게까지 좋아해?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아니야. 그런가 보다. 옛날엔 그래가지고 덕후 문화 같은 거 공중파 미디어에서 되게 많이 다뤘어요. 뭐 다키마쿠라? 같이 잠을 잔대. 어떻게 사람이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쳐다봤어. 화성인 같은데 막 나와서. 근데 지금은 그냥 거대 캐릭터 인형 껴안고 자도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익숙지 않은 팬더여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해. 우리가 이제 2D는 익숙해졌어. 무생물은 익숙해졌어. 누구누구 짱 뭐 그러지 말라는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도 막 표현하고 하면서 처음에 시작은 비웃음? 으로 시작했지만은 그게 하면서 웃고 막 하다 보니까 희석이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친숙해진 거야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거부감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뭐 물론 뭐 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되게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판다는 익숙하지가 않아. 판다는 처음 겪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동물도 이제 좀 익숙해지면 또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거에서도 오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개나 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반려동물 이제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안 키우는 사람들이 또 거부감이 있다고. 아니 왜 동물인데 왜 이렇게 인간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거부감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판다는 키우지도 않아. 근데도 진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만큼 슬퍼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피로감이 판다한테 다가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대상이 만약에 연예인이야. 연예인인데 막 아 막 떠나지 마. 이렇게까지 거부감 없었을 거야. 칭찬을 모르는 사람은 수염난 아저씨 얼굴 박힌 레몬이랑 판다 인형 보고 좋아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할 때 키키키키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물론 똑같진 않아요. 사람하고 똑같진 않지. 왜냐하면 사람은 더 디테일한 소통을 하잖아. 근데 판다는 우리는 좀 일방적으로 푸바오를 좋아했잖아. 예를 들어 뭐 유명한 뭐 락스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계속 발언도 하고 뭐 주체적으로 뭔가 표현을 하고 하니까 뭔가 서사가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정이 들고 하는데 푸바오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조금 더 간접의 느낌. 뿌바오가 뭔가 귀여운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쌓여서 이제 정이 든 건데. 다른 걸로 표현해볼까요? 연예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뭐 다른 거 없을까? 뭐 예를 들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래서 나는 익숙해지면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스 죽었을 때랑 또 다른 것 같아. 에이스는 창작자가 만든 완벽한 그 스토리가 있잖아. 한데 또 그렇게 치면 판다도 있겠지. 그 귀여운 모먼트, 여러 가지 에피소드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에이스가 죽었을 때 격하게 반응하고 배트맨이 다크나이트 트릴로지가 끝나고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막 떠나. 개를 풀어서 나를 찾으시고 하면 눈이 약간 그렁그렁해지면서 배트맨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인간은 정을 붙이는 존재잖아요. 무생물에도 정을 붙이고 캐스트웨이 뭐 배구공에도 정을 붙이고 온갖 거에 정을 붙이는데 돌멩이에다도 애완돌이라고 하면서 정을 붙이고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할 때 기계야 뻔히 아는 기계야. 근데 우리는 쉽게 애기 안드로이드를 버릴 수 없어. 정이 들어버렸거든. 기계인데 그냥. 근데 난 버렸어. 그게 인간이잖아. 그렇잖아. 계속 있는 나무에 신령님이라고 믿고 영험하다고 믿고 거기에 소원도 빌고 그게 인간이니까. 민키 버렸잖아 이런 거. 아니 민키 버린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에 쓰고 있는 중이야. 많은 이들에게 민키를 즐길 수 있는 임대를 한 거죠. 지라이야 그 부분에서 하차하는 사람 많았어요. 우리나라 소련은 불탈 때도 사람들 많이 울었고 미국의 군사 로봇이나 드론 박살날 때도 조종사들 많이 우울해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작전 같이 하는 막 그런 거 군인들이 로봇 막 그 구하려고 막 하고 그런 에피소드. 숭례문하고 뭐 푸바오랑 같아? 군인한테는 뭐 무생물이지만 계속 동거동락하고 경험적으로 계속 서사가 더 깊은 로봇하고 같아? 이러면은 사실 완벽한 예는 없어. 그래서 막 보통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 뭐 사육사 강바오님은 이해가 되는데 왜 너희가 울어? 둘 다 슬플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이제 판다가 중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사실 나도 이해는 안 돼. 그냥 나도 머리로 어렴풋이 이해할 뿐이지 감정적으로 동감은 잘 안 돼. 왜냐면 나 뭐 뿌바오 어떻게 사는지 관심 가지고 본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나는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논리로 가려고 그래. 이미 벌어진 현상이야. 그럼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미 벌어졌는데 왜? 현상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옳다 아니다로 해서 그냥 부정해버리면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부정한다고 돼요? 안군의 오른팔이 아플 때도 이해가 혹시 안 됐나요? 웃기려고 한 거죠. 웃기려고 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하기 싫은데 웃기려고. 자, 힘들다 그지? 연기하기 힘들어. 그럼 뭐 억울하면 왼쪽 고장나지 말자. 아 죄송합니다. 아 웃기려고 이게 문제야. 내 개그 욕심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 참. 근데 조금 아쉽다. 난 뿌바오 뭐 인형이나 이런 거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뿌바오는 잘 산대요?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으로 가니까 막 중국이 또 잘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니까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렇게 가면은 다시 막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 여행와 임대라고 하면 좀 그런가? 뭐 하는데 축구선수도 임대라는 표현 하니까. 아 왜냐면 뿌바오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사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만나고 싶으면 그래도 좀 약간 편의를 봐줄 중국의 책임이 있어. 중국의 그 판다긴 하지만 그냥 매몰차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또 키운 정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태어났잖아. 보통 인연이 아니란 말이야. 임대 이런 것도 좀 가격이 있다면 많이 깎아주던가. 국민 세금으로. 아이 뭐 그거는 그걸로 또 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뿌바오 관광으로. 조단위에요? 대나무 그렇게 비싸? 근데 인방도 약간 그런 것 같아. 옛날엔 인방을 한다고 하면은 되게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 지금도 있겠지만 침바오 응애 인형도 매진이면 우린 슬픈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 100% 못하죠. 치마에도 올라와요. 그리 소신발언함 이렇게 호들갑 떨거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표현이 와 나는 이해 안 되는데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에 울분이 있어. 아니 이거 왜 하는 거야? 당최 이해가 안 되네. 내가 비정상인 건가? 참나. 약간 이런 투야. 뿌바오 사태랑 비슷한 거야. 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뭐 안타깝고 좋아하고 하는 건데 왜 자꾸 옆에서 왜 근처에 서성대면서 이렇게 자꾸 초치는 소리를 하지 저기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본인이 이해 안 되면 그냥 적당히 그냥 속으로 생각하든가 공감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든가 하면 되는 건데 팬 커뮤니티인 거 뻔히 알면서 와가지고 아 난 당최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뭐 돈이 썩어 나나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접근법이 뿌바오랑 요거랑 또 비교해보면은 뿌바오 팬들이 긁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 서로가 서로의 발작 버튼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뿌바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심한 말이라고 하긴 뭐하고 되게 시니컬한 되게 퉁명스러운 약간은 불친절한 약간은 툭툭 내뱉는 근데 그 사람도 뭐 다른 것 때문에 피로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표현을 했겠지만은 그거에 이제 긁히니까 과격하게 말한다고 막 꺼져!
막, 아, 꺼지라고! 예를 들어, 푸바오든, 뭐, 침착맨, 뭐, 침바오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드디어 갈 때까지 가는구만.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아,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 뭐. 이렇게 했던 사람도 이제 발끈. 그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의 발작 버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뜯어보면, 잘못한 사람이 없어, 사실은. 되게 미세하게, 1mm씩, 1mm씩 서로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1mm씩 한 거야, 다. 대놓고 누가 막 총대 메고 막 운동을 벌이는 게 아니라니까. 서로가 미약하게 조금씩. 걔 중에 극소수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불 붙이는 분탕들이 있어요. 아, 그렇네. 그 존재를 제가 까먹었네요. 그러면은 뿌바오 동생들은 또 언제 갑니까? 4년 뒤엔 감? 5년? 4년? 근데 뿌바오만큼 인기가 있진 않아? 인기가 많아. 뿌바오가 인기 있었던 게 뿌바오가 되게 외모적인 것도 이유가 있죠. 되게 이쁜 판다라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판다니까. 마케팅도 잘하고 에버랜드에서. 처음에 러바오 아이바오 올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인기가. 근데 직바오가 더 귀엽지 않아요? 직바오는 언제 돌아감? 한화가 경기 결과가 안 좋았다면서요. 지금 몇 등이죠? 8등인가? 놀랍게도 지금도 지는 중. 9등이에요. 프로야구 몇 팀 있어요? 10팀? 10등은 어디예요? 아, 롯데. 그러면 하나 처음에 진짜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진짜 말도 안 되는 승률이어야지 9등이 되는 거 아니에요? 4월을 아예 못 이겼어요? 한 달 동안?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달 동안 못 이기는 건. 그것 때문인가? 기계에 그 들여서인가? 너 다 알지? 나 몰라, 진짜 몰라. 나 그것만 알아. 기계 심판이 도입되면은 심판들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서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수들이 싫어한다. 심판은 오히려 그 애매한 판정에서 계속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서 좀 해결이 돼가지고 좀 오히려 좋아하는 편이고 선수들이 그걸 싫어한다고. 경험적으로 익숙한 스트라이크 존하고 다르니까 선수들 사이에서는 거부감이 있다. 언더나 사이드 투수들이 사라질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인간이 하는 어떤 너무 빠른 시간에 판단을 내려야 하잖아요. 애매한 영역 특히. 그리고 또 언더나 사이드암은 궤적이 아예 다르잖아. 그럼 이때까지 사이드암 선수들은 스트존을 속이고 있었던 건가요? 저는 야구를 잘 모르지만 방향이 들어오는 게 다르니까 그 특유의 존이 적용이 돼가지고 타자가 또 적응을 해야 되고 심판이 적응을 해야 되고 오버로 던지는 그 존하고 이 존하고 들어오는 게 심판이 잠깐 적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예 다르게 느껴지잖아. 언더는 막 그냥 떠오르잖아 그냥. 너 다 알지? 아니 진짜 몰라. 나 진짜 몰라요. 실제로 메이저에서 존 살짝 벗어난 바깥쪽 삼진 밥 먹듯이 잡던 한화 용병 제이크 선수도 ABS 생기고 폼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규칙이라 판정이 공정하지 않아서 애초에 올림픽도 못... 아니 혐오를 하네 이분은. 사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막 안쪽 넣었다가 제구가 진짜 환상적인 선수일 때 안쪽 넣었다가 바깥쪽 그냥 끝에 그냥 넣어버리잖아? 절대 못 쳐. 그러니까 이제 막 제구가 완벽하면은 된다고 하면서 나온 게 만화가 있습니다. 크게 휘두르며라는 만화가 있어. 그게 뭐냐면 고교 야문대 주인공이 완전 소심장이야. 근데 완전 정교하게 던져. 제구가 그냥 완전 마스터야. 근데 구속이나 구위가 완전 별로야. 그냥 배팅볼이야. 그래가지고 졸라 처맞아. 그래서 얘가 자신감을 상실했어. 사실상 튀지 않는 선수지. 되게 써먹기 힘든 투수지. 근데 걔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엘리트 포수를 만나요. 포수가 볼 배합을 해줘. 근데 그 포수는 애초에 이런 투수를 원했어. 자기가 원한 완벽한 투수야. 자기 자아가 없고 자기가 시킨 대로 던지고. 원래 투수들은 자기 고집 있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봐. 근데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던지고 제구가 돼.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완벽한 머리싸움 볼배합으로 다 속여가지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둘이 배터리가 굉장히 잘 나가 초반에. 근데 이제 포수가 이제 자기가 처음에 리드를 하지만 포수 혼자서 이거를 강팀들을 상대하기 역부족이기 때문에 결국 투수가 조금 더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의견 교류를 하면서 점점 이제 배터리가 강해지면서 뭐 그런 내용이야. 조금 여성향? 그런 느낌이 있어. 비엘 끼까지만 있어. 끼. 둘이 막 그런 건 아닌데 그걸 보는 독자가 2차 창작을 하기 너무 좋은 구도야. 약간 나루토 사스케 같은 느낌이야. 뭔지 알겠어요? 만화 내용에선 전혀 없어. 뭐 하이큐도 약간 그런 거 있죠. 여자들의 그 어떤 그거를 자꾸 자극하는 뭔가가 있긴 해. 그리고 그림체도 막 되게 순정 만화 느낌이 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순정 만화 보면 여자 작가님들이 그린 거는 목이 되게 얇고 좀 약간 뒤쪽에서 나오는 느낌이거든? 크게 휘두르면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그 심리 표현도 뭔가 부드러워. 되게 섬세하게 들어가. 아 미안 막 자꾸 이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 스포츠는 되게 거칠고 막 갖다 받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되게 막 등장인물이 다 되게 섬세한 느낌. 근데 되게 그렇기 때문에 독특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열혈 스포츠 만화 이런 느낌이 아니야. 되게 그리고 작가님이 고교 야구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되게 리얼리티가
살아있다고 평을 받아. 그래서 나는 아 이게 이런 디테일이 있구나. 특히 뭐 스포츠 만화 같은 거 보면 승부에 집중을 하는데 여기는 승부가 끝나고 뒤에 어떤 훈련이나 관리나 현실적인 부분, 부모님들이 뭐 학생들 뭐 야구부 활동을 하는데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엄마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 다 있어. 약간 리얼하게 보다가 말았지만 재밌는 특색 있는 만화입니다. 광장님 이제 직구 금지된대요. 아 그래요? 6월부터 직구 금지된대요. 야구 얘기가 아니잖아. 바로 그냥 구매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 직구가 만약에 그게 막히면 다른 직구도 다 막히는 거 아니야. 중국뿐만이 아니고 아마존도 우리나라 우버도 안 되고 트위치 철수. 근데 우버는 제가 해외 나가보면은 확실히 좋긴 해요. 우버가 뭐냐면요, 뭐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옛날에 뭐 배달의민족에서 음식 배달하면은 진짜 전문 배달원이 배달을 해주잖아요. 근데 언젠가 일반 사람들이 자기 일할 수 있다고 등록하고 여기 가가지고 이거 꺼내가지고 이쪽 배달해주고 실제로 걸어서 돈 받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차피 가는 길에 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이가 배달원이 될 수 있는 거. 근데 그거 자기가 어차피 먹을 거 자기가 그거 할인받아가지고 초반에 그거 수수료 막 덜 떼고 해서 막 많이 할인해주고 할 때 막 그렇게 해서 막 치킨 막 자기가 포장해서 먹고 막 그런 거 막 올라왔잖아. 그래서 그거 없어지지 않았어요? 원래 초반에 그런 거 도입될 때는 기업에서 마케팅비 엄청 책정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한단 말이야. 남는 거 없고 혹은 막 손해보더라도 막 그냥 간단 말이야. 아 지금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버가 뭐냐면은 어차피 자동차야. 근데 내가 우버를 앱이 다 깔려있어. 모든 이가 다 사용하니까 카카오톡처럼. 그래서 내가 아 2시간 뜨네? 뭐 용돈 좀 벌어볼까? 그럼 우버를 켜. 영업을 시작하는 거야. 어디에 뭐 신호가 들어와 근처에서. 태워주세요. 그럼 딱 가. 임시 택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일하기 싫으면 꺼. 근데 이제 그 대신 뭐 여기 말한 것처럼 범죄에도 조금 노출이 돼 있지. 나쁜 마음을 먹고 우버 잡았는데 할 수도 있는 거야. 전인민 우버화. 별점 뭐 있고 좋은 평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믿고 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태국 갔을 때 막 그런 식으로 우버도 부르고 하와이 가서도 우버 부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혔어.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택시업계에 그 약간 관행 같은 게 있나 봐요. 보증금 같이 택시 그 자격증이 얼마로 거래가 돼. 상가 권리금 같이. 근데 자기는 돈을 내고 갖고 왔는데 이게 그게 되는 거야. 그리고 택시가 이제 하기 힘들어지니까 사생결단 반대. 우버 들어오면 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하와이에서 보면은 가이드님 얘기를 들어보면 택시는 잘 모르는 여행객들이 타고 현지인들은 다 우버 탄대. 택시는 이제 비싸니까. 우버 국내 도입되면 개방장 제네시스 탈 수 있겠네. 아 제가 영업을 해야지 탈 수 있죠. 근데 내가 택시기사님한테 들어보니까 막 카카오 택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 택시가 아니면은 배차를 우선적으로 안 해준대. 자기 동료 택시기사들이 경험적으로 확인을 했대. 그러면서 막 나한테 얘기해 줬었어. 그때 부산에서 그 택시기사님이 말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팩트냐고 할까? 막 말할 순 없지만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대. 막 말할 순 없대 자기가. 말로 이걸 다 설명할 순 없대.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100%는 아니지만 자기랑 뭐 동료랑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나도 거기 있었는데 왜 우린 안 되고 뭐 옆에 있는 사람은 됐다고 막 얘기를 듣고 막 뭐 그런 식으로 있죠. 경험적인 어떤 100%는 아니겠지만 심증.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막 불만을 얘기하시는 거야. 나는 카카오 택시 너무 편하잖아요 사실. 근처에 택시 와도 카카오 택시 잡는 사람 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주소 말하기도 그냥 귀찮고 결제도 막 그냥 자동으로 되고 빈차 있는데 카카오 택시 부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옛날에 배달 전화로 얘기했는데 전화로 얘기하기 싫은 거야. 부담되고. 그러니까 이제 앱으로 시킨다고. 그런 것처럼 카카오 택시를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리고 부산에 뭐 하나 있대. 무슨 동백 택시인가? 카카오 택시 같은 거? 일반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는데. 지역 택시. 네, 근데 그 얘기는 택시기사님한테 들었어. 운전하면서 막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 근래 새벽에 타고 잤는데 청소보다 택시비 너무 오버됐길래 신고했더니 부당운행 걸려서 9천원 돌려받은. 근데 나는 왜 불친절한 적이 거의 없었어.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헤어질 때도 막 조심해서 가라고 하고. 옛날에는 확실히 있었어. 무뚝뚝한 기사님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친절하지 않아요? 훨씬 좋아졌어. 말 걷는 기사님들은 계신데 되게 친절해졌다고 느낌. 근데 좀 진짜 좀 이상하게 운전하는 분도 있어. 운전에 신경질이 좀 있달까? 이렇게 가. 이렇게. 불친절한 건 잘 못 느끼는데 요즘 들어 운전을 너무 멀미나게 하는 기사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거는 옛날에 더 많았을걸요? 그리고 전기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전기차가 멀미가 좀 많이 났어. 중국 잠깐 봤는데 운전 진짜 험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명함도 못 냅니다. 우리나라 진짜 교통문화 되게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클락션 소리밖에 안 들렸어. 진짜 시끄러웠어. 너무 괴로웠어. 그냥 대화를 그냥 클락션으로 해, 다. 지금 우리가 뭐 끼어들고 뭐 하고 고맙다 뭐 다 깜빡깜빡으로 하잖아. 그땐 다 클락션으로 빵빵 이게 아니라 빵 빵 여기서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왜 그러는 거냐고? 빡 꺼지라 이거야.
자꾸 그때는 막 그냥 막혀. 교통 상황도 안 좋아 당연히. 지금은 많이 이렇게 길도 빤딱빤딱하게 하고 더 옆에도 뚫고 뭐 직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옛날에 도로 막 복잡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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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선 이 정도는 그냥 무단횡단이야. 그냥. 길 건너 친구들이야. 전 국민 길 건너 친구들 와. 근데 물론 막 우리 막 뭐 베트남 갔을 때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건 좀 심하고. 슬프다고 했는데 국도 반대편에서 선라이트 때리면 조금 있으면 단속 있는 거라고. 나 또 그 짤 봤어요. 건너편에서 쌍라이트 하이빔 쏘면서 깜빡깜빡깜빡 하면은 뭔가가 있다는 신호야. 짤 알죠? 외국에 깜빡깜빡해서 가서 싹 지나가면은 쾅 부딪혔어. 알고 보니까 사슴떼가 막 지나가고 있어. 나무 위키에 있을 거예요. 나무 위키. 어, 의사소통 이거 깜빡깜빡 봐봐. 사슴떼 사고가 났어. 여기서 깜빡깜빡 이게 뭔가 있다는 거야. 조심하라는 건데 모르고 그냥 간 거지. 속도를 줄였어야 됐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사슴떼. 실록이네. 실록떼들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아까 그 후원해 주신 분이 단속 있다 뭐 있다 뭔가가 있다는 거지. 하이빔 깜빡깜빡 양보받으면 깜빡깜빡 해야 돼? 하이빔으로 깜빡깜빡 하는 건 아니고 방향등으로 깜빡깜빡 하죠 보통. 근데 그게 꼈는데 깜빡깜빡 하면은 또 눈 녹듯이 녹아요. 열받은 게 되게.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별거 아닌 걸로 화내고 별거 아닌 걸로 화가 풀려.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실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막 이러잖아. 너 나한테 사과해! 막 사과하란 말이야! 사과 받는다고 뭐 변하는 거 없거든? 근데 사과 받으면 풀려. 인정을 받... 뭐 이게 약간 그런 개념이야. 난 옛날부터 좀 이해가 안 됐거든. 나한테 사과해! 너 잘못했잖아. 왜 사과 안 하는 거야? 근데 또 사과하면 끝나는 건데? 니 약 물고 또 사과 안 해. 역시 사페맨이래. 근데 사실 변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 순간 미안해, 그럴듯하게 사과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면 어떻게 할 건데? 너무 허술하잖아. 근데 인간은 그렇잖아요. 쉽게 화내고 쉽게 용서해주고. 그 인정이 내가 말했을 때는 진짜 깊은 곳에서 완전 인정. 앞으로는 너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게 라는 의미면은 일리가 있다고 봐. 근데 그게 난 보장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그 순간에만 사과하면은 이거 방법이 없잖아. 심리학 저서에 그런 게 있다고 함. 사람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접적인 의사표현이시다. 물론 나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내 앞차선으로 들어왔는데 깜빡깜빡하면 기분이 풀려. 나도 제가 깜빡깜빡 보면은 기분이 좀 풀리니까 저도 딴 데 가면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좀 애매한 경우 있죠.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면 웬만하면 해요. 그냥 운전을 험하게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고 당연할 때도 해. 나 진짜 심지어 나 솔직히 진입하는 거 있죠. 다른 도로에서 이제 뭐 올림픽대로나 뭐 강변북로로 진입을 해. 당연히 내 권리잖아. 너 한 번 나 한 번 당연한 권리잖아. 근데 그거 껴주기 싫어가지고 막 이악 물고 똥구멍에 붙어가지고 가는 인간 진해가 있어요. 존재해 실제로. 왜 그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순순히 비켜주면 그냥 고맙다고 깜빡깜빡해요. 원래 당연한 거야. 사실 할 필요도 없어. 그런 인간 진해도 있어. 계속 그냥 안 껴주는 인간 진해. 근데 어떤 인간 진해? 지는 낌을 받고 남은 안 껴주는 인간 진해. 더 강화판 인간 진해. 운전면허 아직 없는 사람인데 운전면허 시험 조언 좀 해주세요. 범퍼카 할까봐 무서워요. 저도 운전 잘 못해요 사실. 저 필기 한 번 떨어지고 기능 두 번 떨어졌어. 도로 이트함? 아 나 도로는 한 번에 됐. 기능에서 뭐가 안 됐더라? 나 그게 안 됐어. 갑자기 그 가속하는 거 있죠? 자꾸 그거 안 되더라? 가속 구간 왕 올라가는데 그거 자꾸 까요. 필기 어떻게 떨어져? 필기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필기 그 만점이 몇 점이었더라? 1종은 70점이고 2종은 60점일 거야. 근데 68점을 맞았어 내가. 그래서 떨어졌어. 그래서 공부를 졸라 했어. 그래서 70점으로 합격했어. 72점인가? 공부 아예 안 했냐? 거의 안 했죠 사실. 왜냐하면 그냥 상식으로만 해도 통과된대. 상식이 없었나 봐.